발빠른 투자 정보, 손쉬운 주식 투자, 5스트 톡방 오늘도 활짝 열려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 3232로 문자 보내주세요. 6월 15일 월요일 장 마감을 앞둔 현재 증시 상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북한의 군사 도발 가능성에 코스피가 하락 출발, 장중 낙폭을 확대하면서 내림세를 지속하다 현재는 2048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락 출발한 코스닥도 장중 낙폭을 확대, 현재는 698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개인은 매수를,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수익을 안겨줄 5스테이 요일별 맞춤 전략 전해드려야죠. 매주 월요일은 명쾌한 주간 전략으로 월요병을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분입니다. 증권분석의 종결자 이성호 대표와 이번 주의 증시를 전망하고 성공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5스테이 이성호입니다. 네, 현재 양시장 낙폭을 키우면서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5스테이 특방 분위기 어떤가요? 아, 뭐 워낙 지금 정신없이 빠지고 있어가지고 오후 들어서 갑자기 빠지면서 뭐 톡방도 지금 이유를 찾고 그 설명해 주느라 지금 좀 정신없이 바쁜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강세를 기록했을까요? 시장의 주목을 받은 특징 업종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에 코로나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일부 지역에서 신규 확진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중국도 13일 57명이어서 14일에 또 49명 신규 확진자가 발생을 했죠. 중국도 거의 초비상인 상태고 특히 이제 베이징 부근에서 발생하면서 훨씬 그 당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재유행 우려 때문에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진단 관련주 뭐 이런 것들이 강세 보였지만은 오후 들어서 워낙 지수가 크게 빠지면서 좀 상승폭은 둔화가 된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번 주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어떤 대응책을 세워나가야 될까요? 증시 체크포인트와 전략 전해주시죠. 아, 지난주 목요일까지 분위기는 좋았죠. 달러 지수 DXY가 96선까지 떨어지고 원달러 환율도 1200원이 깨졌죠. 뉴욕 증시 상승세도 지속이 됐고 한국 기업들의 12개월 선행 순이익 추정치가 6월 들어서 상향 조정되면서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은 마련이 됐습니다. 그러나 FOMC 이후에 동시 만기일부터 외국인들의 매매 그리고 글로벌 증시는 이런 기대감을 무산시켰습니다. 사실 1950까지는 개인이 주도를 했고요. 2200까지는 기관이 주도를 했는데 외국인이 안 사주면은 2200을 넘기가 상당히 힘들다라고 보고요. 2200이라는 것은 코스피 이전의 수준을 얘기한 것뿐만 아니라 시총 대비 GDP 비율 고점이 보통 95에서 100 사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돌파하려면 펀더멘털 이상의 그 어떤 무엇이 좀 있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시장이 이렇게 큰 폭 하락한 이유는 지난 12일 날 연준이 의회에 지금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오후에 이제 의회에 반기 통화 정책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그 내용이 알려지면서 미국 시간의 선물 지수들이 하락을 한 영향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다우존스 선물은 3.38, S&P 500이 2.89% 떨어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경기 회복을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지만은 경제 활동에 대한 전망이 불확실하다고 언급한 게 문제입니다. 세부적으로 가계와 기업의 신용 리스크가 확산되고 있다고 얘기했고요. 특히 3월 이후에 충격으로 취약성이 더 확산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더불어서 고용과 관련해서 갑작스럽게 광범위하게 고용이 축소가 됐고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쳐서 빈부격차가 더 커질 것이다. 그리고 소기업의 파산 우려가 확산이 되고 있고 이게 일시적이 아닌 영구적 해고로 확산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실려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10일날 FOMC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한 우려 그리고 그때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경로가 불확실하다고 한 것의 연장선상이라고 그렇게 보이는데 파월 의장이 또 16일날 상원, 17일에는 하원 금융위원회에서 이 보고서를 증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텐데 그때까지는 미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조정이 좀 불가피하지 않나 싶고요. 지수 추가 상승은 좀 어려운 상태로 보입니다. 그러나 유동성은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처럼 기관과 외국인들 팔면은 어쩔 수가 없죠.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순환매 올라간다 하더라도 순환매 시장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2100 이상에서는
2200을 근접할수록 주식 비중을 조금 줄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이성우 대표의 자세한 투자 전략 및 핵심 종목은 5스타 톡방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샵 3232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안내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 SBS CNBC 증권 구독과 함께 또 카카오톡 채널에서 SBS CNBC 5스타를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해주시면 더 다양한 정보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든든한 주식 파트너 5스타와 함께 언제나 성공 투자하세요.